이장수입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친구이자 제가 존경하는 운동선수인데 레슬링 금메달리스트. 옛날에 제 유튜브에 초창기 때 저희 채권 와가지고 운동했는데 제가 막 정신 없다고 못 왔는데 이번에 시간 냈어요. 오게 됐습니다. 제가 체력이 없으니까 체력 한번 측정도 하고 해보겠습니다. 제자들도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배우려고 같이 올 거니까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상수입니다. 이상수입니다. 오픈한 거 제가 빨리 오고 싶었는데 오픈한 지 누구든지 오픈한 지 벌써 3개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요새 얼굴이 펴가고 있어요. 처음에 오픈하고 막 얼굴이 계속 안 좋았는데 약간 이제 올라오고 약간 이제 또 피지컬 100에서 핫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요즘 조금 핫하나요? 아 엄청 괜찮아요. 저는 진짜 올림픽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피지컬 100을 준비했어요. 그 많은 그 진짜 완전 헤비급 중량급도 먹고 많은데 거기서 쌓아놓는 게 더블 중요한 게 역시 내 친구가 짱이지. 초반에 이제 오픈해가지고 고생을 엄청 했어요. 매일같이 일을 하는데 뭐가 해결되지도 않은데도 뭐가 성과가 없는데도 뭐 계속 생겨요. 지금 그래도 조금 이제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좀 그 강원도 오고 있습니다. 일단. 날이 풀려서 그런지 몰라도 피지컬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고 근데 금방 훅 올라갈게요. 그러니까 핵폭탄이 한번 터졌으면 좋겠네요. 내일 우리 제자들하고 시합이고 근처에 시합이 있어가지고 애들 뭐 가볍게 몸도 풀고 기술을 이제 레슬링이나 쓸 수 있는 뭐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렇게 실전에 쓸 수 있는 그렇지. 가벼운 뭐 기술 몇 가지 잘 기술 못했어. 웨이브 여기 들어.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저는 체력으로 하기 싫습니다. 저희 체육관은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이제 오픈매트. 회원들이 이제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 기술 뭐 드릴을 해도 되고 아니면 서로 이제 기술 뭐 공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오고 싶은 사람 오고 오고 싶은 사람 안 오고. 근데 왔으면 좋겠네요. 아 오픈매트. 네. 우리도 오픈매트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게 안 돼. 우리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아 오픈매트를 해버리면 그렇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애들이 많은 데라가지고 그러니까 오픈매트를 해버리면 애들끼리 와서 상대치고 다칠까봐 애들이 많으면 안 되더라고요. 애들은 뭐 그렇게 방치해놓으면 안돼 뭐 강하게 키우면 뭐 방치도 할 수 있겠지만 좀 위험하죠. 그치 애들은 워낙 말뜨니까 빠따 쳐야지 진짜 큰 기술은 아니지만 백 잡았을 때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 왼쪽 그립을 깊게 넣어. 오른쪽 그림을 잡아. 근데 살짝 아랫배를 살짝 튕겨내야 돼. 다리가 가면서 가면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어. 튕겨내면서 그냥 옆으로 찍어 내리는 거야. 아랫배를 튕기면서 옆구리를 기관을 팔꿈치가 안으로 들어가줘야 얘를 이렇게 끌어올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반대로 가게 되면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얘가 막 놀아 안에서 그림이 견고한 그립이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던질 수야 있겠지. 근데 자세가 다 흐트러져. 반대쪽. 여기서 이렇게 던져야 돼. 이렇게 되면 어디로 던져? 이렇게 되면 오른쪽으로 던져. 오른쪽.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서 뒤로 던져도 돼. 같이 그냥 퉁 튕기면서 아랫배 넣고 퉁 튕겨주면서 그냥 같이 깔면 돼. 그렇지. 아니. 저 그렇지. 오 이해가 빠르네. 그렇지. 손잡고. 그 그림은 오른쪽인 거야. 그렇지! 지금처럼 아랫배가 들어가서 빵! 그냥 튕기면 돼. 높게 튕기고 그냥 옆으로 그냥 찍어. 빵! 오케이! 그렇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고 오른다리 이렇게 중으로 딱 당겨놓고 그렇지! 오케이! 이거는 나중에는 시합할 때는 그렇지! 굿! 나이스! 아 잘 쓴다! 잘 쓰네! 에이스도 남네! 굿! 오, 좋았어. 4연승인데 다 그래. 오, 5연승이다. 이야, 5연승? 대단하네. KG에서 이제 우리 동영상 이렇게 요렇게 아웃사이드. 그런데 요걸 돌려가지고 요렇게. 이거를 이게 지금 해줘. 오늘.
그럼 이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여기서? 어. 그래? 저 여기로 가. 중심을 이렇게 있으면 5대 5잖아요. 얘가 사실 좀 더 유리하죠. 안전벽이니까. 이쪽으로 위로 줘야지. 찌그러지. 그냥 보내줘야지. 그리고 엉덩이를 빼줘야 돼. 맞아. 손을 넣을 때 깊게 넣어야 되냐고요? 이거 깊게 넣어야지. 짧게 넣으면 안 돼. 재단. 그렇지. 아, 타고 걸어놓고. 잡아주면 좋은 거죠. 저는 여기서 잡고 땡기려고. 땡기려고 잡은 건데. 사람 이거는 스타일마다 다를 것 같아요. 이것만 넣는 사람도 있어요. 이 엉덩이를 계속 이제 바깥쪽으로 이제 이쪽에 있으면은 얘가 먹어놨으니까 먹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빼주세요. 열로 밀어주면 좀 편해요. 아 밀어. 돌라 그러면 얘가 힘으로 뻗치니까 뻗쳐. 이렇게 돌라 그러면 뻗치니까 일로 밀어주면 편해요. 아니면 하체 굴림 해도 되겠네. 그게 제일 근데 좋죠. 하체 굴림. 하체 굴림. 이거. 요건 이제 바로 사이드 먹히니까. 요거 집밥이야. 손 떼니까. 이것도 근데 마찬가지로 골반 엉덩이가 빠진 상태에서 가야지. 굴려진 상태에서는 내가 뒤집어질 수밖에 없어. 빠져주고 공간 만들어놓고 그다음 이제 이게 바깥쪽으로 계속 빠져줘야지. 누구 이제 계속 빠져줘야지. 이거 나와야지. 여기서 오른쪽 골반 안으로 쭉 넣어주면서 지금 그렇지. 오케이. 그냥 같이 참으면서 같이 굴러가면서 같이 돌아가는 거. 그렇지. 오케이. 엉덩이 빼고 됐어. 바꿔 그립 오케이. 쭉 집어넣으면서 같이 굴려. 그렇지. 이렇게 아예 굴러가야 돼. 벌려줘야 돼. 그렇지. 오케이 됐어. 이 빼고 오케이. 온다 힘내지. 그렇지. 잘 배웠어, 못 배웠어. 잘 배웠습니다. 내일 바로 써라, 자. 오늘 배운 거 내일 써야 된다, 자. 시합 침체해가지고. 아, 이거 들을 꺾는 거 아이가. 찬스가 오면. 아, 자. 오늘 그리고 오늘 서킷트 가볍게 한번 보는 거. 호흡만 터트려보자, 자. 가볍게. 맘만 보는 걸로. 이렇게 맞나? 오, 야 이거 운동 되겠다 진짜. 자전거 할만 할까? 좋아 빨리 둘, 셋, 넷, 다섯, 하나, 그래. 자, 둘, 바로 그래. 셋, 이렇게, 넷, 이렇게, 오케이. 보통 이거를 한 3세트씩? 12가지 종목을 3세트를 하죠. 와, 12가지 종목을 3세트. 지금 이거 맛보기만 했어요. 3가지밖에 없는데. 고맙습니다. 오늘 또 제자들 왔는데 또 잘 받아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영광이다. 자, 그래 이거 이제 이거 이 손 느낌 받아야 된다. 자, 지역과 도전 한번 해보시죠. 마음껏 오셔도 됩니다. 잘 풀어주시고. 코치분. 오케이. 인사 확실하게 하고. 자, 오케이 준비. 손 힘주고 주먹 힘주고. 오케이. 자, 오. 오. 근데 다시 운동을 배할 때문에 허리 힘을 쓰지 않아요. 와. 한 더. 너무 아픈데. 에이, 막 걱정이 돼. 손목 조심하고. 하나. 와. 경량급인데 이 정도 치면 오. 7점. 야. 두. 오. 오. 수소. 진짜. 6점. 6점. 오. 오. 하나. 오케이. 하나. 오.
6점입니다, 6점.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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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다오! 오! 금방 좋았어. 저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